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테너 가수, 파페라 가수라고 하죠. 이명주 씨를 만나고 인터뷰를 해왔어요. 이명주 씨를 내가 만나다니. 멋있다, 마스터. 아,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이명주 씨가 멋있는 거. 네. 미키 씨, 네? 드디어 우리 하나 카페 첫 손님이 와 있어요. 와, 마스터, 첫 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까지 방송되던 그 여러분의 우체통 시간에서 DX 코너라는 그 세계 방송 정보를 소개해드린 야마시다 도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실은 말이죠. 그, 제가 그, 네. 하나 카페, 뭐, 바로, 뭐, 유리창 반대쪽에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명주 씨 이름이 좀 들렸으니까 네. 찾아왔어요. 네. 네. 그, 왜냐 하면요. 그, 저희 집 사람이. 이명주 씨를 아주 좋아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명주 씨 CD가 7장이나 있어요. 아, 네. 그걸 좀. 아, 다 가져왔구나. 네,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좀 저도 그 같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 얘기에 그, 네, 참가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예. 아니, 이명주 씨라고 하면은 네.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취임식 네. 때 애국가를 부르기고. 그렇죠. 네. 그것도 최연소로 불렀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의 그 인기 뮤지션 마츠토야 유미 씨랑도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고 네, 그 마츠토야 유미 씨의 그 하루요 코이 네. 그 포미오라 그 불렀죠. 그게 그 지난 2005년에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이치 기후학우 그러니까 사랑 지구 박람회 그때 폐막 콘서트 때 이명주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걸 계기로 우리 집 사람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 CD를 좀 사왔어요. 네, 그 이후에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이명주 씨 CD를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아, 정말 어렸을 때 거의 초등학교 네. 때 사진인가요? 네, 출시한 앨범까지 가지고 계시네요. 대단하신데요. 네, 네 이명주 씨가 서울 파리에 일본에서 4년 만에 콘서트를 하셨는데요. 그때 마스터가 인터뷰 하신 거죠? 네,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네, 네, 먼저 이제 일본의 인상이나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벌써 일본에도 데뷔한 지 1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인분들 그리고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 말고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의 친구분들, 지인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졌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록봉기 힐즈에 도후로 만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연속으로 간 적이 있는데 다 다른 지인들과 근데 나중에 지인들한테 사실 여기 3일째 왔다 보니까 되게 놀라셨고 또 오다이바에 예전에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렇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도 지인들과 자주 갔습니다. 네, 이명주 씨가 그 록봉기 시대에서 그 3일 연속 두부 아이스크림 도후라고 했는데 두부 아이스크림을 3일 연속이나 먹었다는데 대단한 일본 통이군요. 네. 두부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 노래하실 때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 인터뷰할 때 물도 다 챙겨주시고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아, 네. 역시 이명주 씨 대스타는 인격이 다르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4월 16일이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명주 씨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제 추모곡으로 일본 가수 아키가와 마사후미가 부른 센노 카제니 나떼 이 노래의 한국어 버전을 노래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곡을 이명주 씨가 부르게 된 이유와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작년에 참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가 요맘때쯤 일어났었는데요. 벌써 올해가 1주기네요.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청계의 바람이 되어 센노카제니나 때 그 칸코쿠 버전을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 추모곡으로 헌정을 했는데 사실 그 노래는 세월호 참사 있기 발생하기 훨씬 전인 5년 전에
2009년에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노래 한국어 버전을 발표를 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 제가 부른 청계바람이 되어를 많이 리퀘스트를 해주셨고 또 추모 행사 때마다 사용을 하셨어요. 플레이를 하셨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즈음에 바로 이제 추모곡으로 기부를 하고 음원 수익금 전액을 이제 기부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청계의 바람이 되어를 부를 때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됐고 물론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노래를 5년 전에 레코딩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평생 제가 죽기 전까지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늘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떠올리며 추모하면서 부를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는 저도 존경을 많이 받았었어요. 일본인인 저보다 한국분들이 받았던 존경이 또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신 임현주 씨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자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네. 사고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영주 씨라는 임영주란 세 글자를 듣고 우리 네. 가게로 달려오셨다는 야마시타 씨. 네. 임영주 씨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십니까? 네, 역시 그 노래소리, 목소리가 아주 그 맑고 고운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지금 그 인터뷰 듣다 보니까 그 마음씨도 고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참 고우셨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영주 씨의 또 포부라고 해야 될지 임영주 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미약하나마 그동안 11년 동안 나름 한국 어떤 문화적인 그 예술 교류의 가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저는 사실 예술인입니다.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국가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예술은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교 역할에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하나카페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형주 씨의 맹활약을 응원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미키 씨, 그러면은 임형주 씨의 곡을 한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세요. 임현주 씨의 센노 카제 니 나떼의 한국어 버전 총계의 바람이 되어.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 네, 저희 하나카페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처음 보내주세요.